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119에서 출동을 해요? 예, 출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네, 소방서에서는 긴급전화이기 때문에 화재 구조 구급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도 긴급을 요해서 출동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 여러분들은 그 장난전화를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심코한 장난전화 때문에 정작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출동을 못하면 안 되겠죠? 호력이 친구들, 장난전화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와, 선생님 이게 다 뭐예요? 아, 이번 오후 시간에는 네. 개인 안전장비 착용하는 걸 한 번씩 해볼 거예요. 이걸 다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한눈에 봐도 장비가 정말 많죠. 이 안전장비들은 소방관의 생명과도 같다고 해요. 안전장 먼저 신고. 네. 소방관들은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을 하기 위해 이 안전장비들을 2분 안에 입어야 한다고 해요. 안전장비들을 모두 다 착용하면 무려 20kg이나 된다는 사실. 무거워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직접 착용해 보니까 어때요? 엄청 무거워요. 완전 어깨가 이렇게 되는 기분이에요. 무거워서 꼼짝도 못하는 예은대원에 비해 우와, 보안대원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잘 돌아다니네요. 혹시 이 친구들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후방관으로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보안대원 같은 경우는 듬직하면서도 앞으로 소방관이 갖춰야 될 체력이라든지 기본 밑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 그 가방을 그 아주 무겁게 메가지고 계속 한 4학년 때까지 해가지고 4년 동안 돼가지고 저 그냥 들고 다녀요. 그냥.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 저희는 의왕소방서 1, 2 소방관으로 예은, 임보원이라고 합니다. 어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들어올 때 보니까 구조대라고 써있던데 구조대가 정확히 뭐 하는 곳이에요? 아, 구조대가요. 화재라든가 산악사고, 또 교통사고, 순환사고, 또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해서 안전하게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아, 소방서는 불만 끄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구조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해내는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출동대래요. 빨리 친구들 빨리 나가세요. 가상 구조훈련 출동. 가상 구조훈련 출동. 119로 신고가 접수되면 비상벨과 함께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때 소방관들은 절대 뛰지 않는다고 해요. 급하게 뛸 경우 넘어지거나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뛰는 대신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거죠. 천천히 조금 올라가고 구조대 조절하기 바라.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은 가상 구조 훈련이라고 네. 여기 맨홀로 가는 거야. 맨홀 가서 네. 사람을 이제 구조하는 거를 이제 우리 아저씨들이 훈련을 할 거야. 도착하면은 통제를 설치하고 주변 통제하기 봐라. 그래도 실제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보안대원 왜 그래요? 안전벨트가 없어요 뒷좌석에. 네, 안전벨트 메고 살리는데 안전벨트가 없어가지고 긴장이 좀 되긴 한데 또 서둘렀다가 거기서 또 사고가 날 수 있어서 보원이와 함께 또 마음을 가라앉히고 출동했던 것 같아요. 맨홀과 같은 곳에 사람이 갇히게 됐을 경우를 가상으로 설정해 마치 실제처럼 구조하는 가상 맨홀 구조 훈련.
좁은 공간에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